안녕하세요. 메가존 클라우드 마케팅 그룹 매클 특파원 전지현입니다. 10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국내 최대 규모의 IT 컨퍼런스,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AWS 서밋에 다녀왔습니다. 서밋은 크게 강연과 엑스포로 구성이 되는데요. 올해는 특히 생성형 AI 기반 기술 혁신을 큰 주제로 내건 만큼 빠르게 발전하는 최신 기술들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WS 서밋을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재미, 매클 특파원의 미션이 있는데요. 제가 과연 성공했을지 함께 보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AWS 서밋 서울 현장에 나와 있는 매클 특파원 전지현입니다. 바로 엑스포장으로 들어가 보기 전에 미션지가 있다고 하네요. 오늘의 미션 성공할 수 있을지 잘 지켜봐 주세요. 엑스포장 내부로 들어와 봤습니다. 부스들이 정말 많은데요. AWS 존을 중심으로 60여 개의 AWS 파트너사 부스가 배치된 모습입니다. 올해는 생성형 AI 기술이 화두인 만큼 관련 기술을 접목한 체험 부스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AWS 부스를 구경을 가보실까요? 아직은 오픈 전이라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아마 조금만 있으면 사람들이 마구마구 몰려들어올 것 같아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체험을 다 하고 나니 다양한 굿즈들도 잔뜩 생겼고 순식간에 미션 한 개를 클리어했습니다. 저는 지금 AWS 존을 모두 둘러보았는데요. 그럼 미션 한 개 성공한 거 맞죠? 지금 바로 메가존 클라우드 부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션은 메가존 클라우드 부스에 가서 스탬프 투어를 성공하는 건데요. 이벤트를 함께하는 파트너사를 포함해서 총 7개의 로고가 이렇게 있고 각 부스를 돌면서 체험 후 스탬프를 찍어오면 메가존 클라우드 경품 추첨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과연 성공했을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저는 지금 메가존 클라우드 부스 앞에 와 있는데요. 메가존 클라우드 부스를 시작으로 총 7개사 부스를 한번 돌아보고 스탬프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보실까요? 가장 가까운 부스인 자다라부터 보겠습니다. 자다라는 클라우드 컴퓨팅 및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캘리포니아 기반의 회사인데요.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와는 지난 2018년에 파트너 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트로코는 일본의 스타트업에서 딜리버리하고 있는 데이터 통합 자동화를 위한 SaaS형 서비스입니다. 메가존 클라우드의 넓은 해외 법인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SaaS 생태계를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카우치 베이스 부스에 도착했습니다. 기술 개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카우치 베이스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에 특화된 NoSQL, 즉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서비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코드 개발을 돕는 카펠라 IQ를 출시하여 이번 서밋 부스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방문할 부스는 바로 하시코프입니다. 하시코프는 2022년 메가존 클라우드와 국내 총판 계약을 한 이후로 고객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활발하게 함께 해오고 있으며 인프라부터 보안, 네트워크 등 멀티클라우드 환경 전반에 대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컴플루언트 부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파치 카프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주 유명한 오픈소스 기반의 실시간 이벤트 스트리밍 플랫폼인데요. 컴플루언트는 바로 이 아파치 카프카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스트리밍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부스 팔로알토는 유명한 사이버 보안 기업인데요. 생성형 AI 등 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이점이 있지만 기업의 보안 측면에서는 보안 위협이 점차 고도화되고 진화되고 있기도 하죠. 팔로알토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안 운영 자동화,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등의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가존 클라우드 부스에 도착했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는 다년간의 클라우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체 솔루션을 개발하여 기업의 DX 여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클라우드 도입부터 운영, 보안까지 클라우드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다양한 오퍼링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벤트 존을 시작으로 클라우드 전환 보안, 클라우드 운영 관리, Gen AI ML 데이터까지
클라우드 여정을 단계별로 존을 구성했습니다. 각 존들에서 본격적인 오퍼링 체험을 시작하기 전에 메가벤저스 스탬프 투어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개의 스탬프를 다 찍어서 메가벤저스 스탬프 투어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탬프를 다 찍은 후 메가존 부스에 제출하면 경품 추첨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퍼링 체험을 시작해볼까요? 체험만으로는 부족하니 직접 관련자들을 인터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마이그, 어떤 서비스인가요? 그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관 시에 필요한 인프라 정보, 어플리케이션 정보,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의 전반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세 가지의 그 단계가 수반이 되는데요. 디스커버리, 어세스먼트,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입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지원하며 그 구성 메뉴 또한 이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디스커버리의 경우에는 현재 운영 중 어플리케이션과 DB, 인프라 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에이전트리스 방식으로 대규모 인벤토리 자동화 수집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고 한 번에 여러 개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세스먼트 단계에서는 디스커버리 수집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객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운영 중인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2B 아키텍처 설계, 클라우드 환경으로 어떻게 옮길 것인가에 대한 설계와 필요 예상 공수 산정,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세븐R 전략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관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마이그레이션에서는 디스커버리와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수립한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진행하고 관리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에 어떤 인력을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를 투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공수 산정, 대시보드를 통해서 현재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가 잘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가시성 확보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메뉴와 더불어서 저희는 추가적으로 어떤 검색 기능까지 탑재를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필요한 어떤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직접 키워드를 검색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의 더 나은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 하이퍼마이그가 제공하는 특별한 기능이 있을까요? 다른 경쟁 서비스들의 경우에는 거의 인프라 수집 위주, 인프라 운영 위주에서 많이 끝마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인프라 정보부터 어떻게 DB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서 이관할 때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에서의 시간적, 그리고 비용적, 시각적으로도 볼 수 있게끔 최적화된 지원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단 하나의 올인원 솔루션, 하이퍼마이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스페이스원의 귀여운 캐릭터들이 눈에 띄네요. 혹시 어떤 서비스인지 소개 가능하실까요? 저희 스페이스원은 클라우드를 운영하면서 좀 관리를 하실 때 좀 다양한 정보들을 좀 수집을 해서 고객분들한테 좀 가공해서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보들이라고 하면 우리 사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는 뭐 그 서비스들이 어떤 비용을 내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이 있고요. 그런 정보들을 좀 인사이트성으로 정보를 가공을 해서 고객분들한테 좀 의사결정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가 좀 더 이제 수치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포맷으로 좀 약간 핀옵스 관점의 좀 비용 개선적인 측면의 아이템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많은 기능들이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수많은 클라우드 운영 관리 플랫폼 중에 왜 스페이스원을 사용해야 하고 어떤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솔루션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스페이스원이 좀 운영 관리 플랫폼들 중에서는 좀 비교적 가장 최신에 나온 신상 서비스이기도 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좀 운영 관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프로세스적인 측면에서도 뭐 ITSM이나 또 워크플로우나 SR 관리 같은 영역들도 좀 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 자체가 좀 구조적으로 인티그레이션이 좀 잘 되어 있는 제품이기도 해서 주요 서비스들과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는 확장성의 영역과 아니면 기업들의 노하우를 좀 담아서 플러그인화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좀 되게 다양한 고객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뭐 개발팀이나 운영팀, 디지털 전환팀 같은 조직도 만나고 있습니다. 다수의 클라우드 계정을 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좀 비용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과 어려움들이 있으셔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 드리는데 스페이스원이 주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운영자, 개발자, 거버넌스 관리자 모두를 위한 멀티 클라우드 통합 포탈 스페이스원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Gen AI 360과 DP360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GenAI 360과 DP360은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생성 AI 구축 및 운영과 AI&N 데이터 분석 플랫폼입니다. 요즘 쏟아지고 있는 생성형 AI 소식들로 이제 어떤 분야에 어떻게 도입을 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의 GenAI 360은 각 기업의 생성형 AI의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로 각 기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즉각적인 생성형 AI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도입 분야 컨설턴팅부터 이제 구축 및 운영까지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생성형 AI의 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데이터가 중요한데요. 고품질의 데이터와 데이터 거버넌스를 지원하는 것이 DP360이라고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P360은 DP360 카탈로그와 DP360 포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DP360 카탈로그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상품 목록 카탈로그와 같이 데이터를 분류하고 태깅하여서 더 쉽고 다양하게 탐색할 수 있고 소유 그리고 보안뿐만 아닌 접근 권한까지 제어해서 데이터 거버넌스를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DP360 포탈의 경우에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직접 셀프 서비스로 관리 및 이용해 보실 수 있는 포탈 솔루션입니다. 실제 기업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사례에 대해 안내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인사나 물류 재고와 같이 이제 서비스 활용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DP360이나 GenAI 360에 대한 상세한 문의는 askdata@megazone.com으로 문의를 주시면 이제 AI 데이터 전문 그룹인 ADC의 이제 데이터 크루 분들이 더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기업을 위한 생성형 AI 서비스 패키지 GenAI 360, DP360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틸다 AI 플랫폼, 이름이 정말 재밌는데요.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마틸다 AI 플랫폼은 기업이 AI를 개발하고 서비스하는데 드는 복잡도를 획기적으로 낮춰서 기업이 AI를 통해 효과적으로 비즈니스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입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 환경에서 딥러닝과 머신러닝을 하실 수 있고 여러 그룹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협업 기능을 제공합니다. 마틸다 플랫폼만의 특장점,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마틸다 AI 플랫폼의 첫 번째 특장점은 통합된 AI 자산 관리 기능인데요. 기업이 AI를 개발하고 운영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산출된 데이터, 학습된 모델, 파이프라인 등을 한 번에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특히 버전 관리와 세부 접근 제어 기능이 여러 그룹사가 함께 일하는 기업 환경에서 주요한 특장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장점은 자원 카드와 개발 환경 이미지를 통해 인프라나 플랫폼에 상대적으로 지식이 부족한 알고리즘 개발자 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즉시 AI 개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파이프라인 기능인데요. 데이터 전처리, 학습, 추론, 그리고 서비스의 일련의 과정을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으로 정의를 해서 언제든지 재활용할 수 있고 특히 AI의 경우에는 성능 관리가 중요한데 새로운 데이터 발생으로 인해서 학습된 AI 모델의 성능이 떨어졌을 경우 스케줄링을 통해서 재학습 루틴을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을 통해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최적의 AI 통합 플랫폼 마틸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AWS 서밋 2024 관람을 완료했는데요. 요즘 핫한 트렌드인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하는 최신 기술에 대해 자체롭게 확인해 볼 수 있어서 너무 뜻깊었고 이벤트를 통해 파트너사의 솔루션을 즐겁게 확인할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미션을 성공하여 제가 메가존 클라우드 명예특파원으로서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것으로 AWS 서밋 2024 현장 관람을 마무리하고 내년 AWS 서밋 때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